원래부터 굿은 못했어요. 전부 다 굿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번외까지는 안 해요. 정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냥 자연스러운 친구가 되고 싶어서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남양주에 위치한 천신불자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랑하기 전에 들은 게 선생님 굿을 하지 않는다. 네네. 원래부터 굿은 못했어요. 이상하게 나도 그게 유해인 거예요. 왜냐면 맨 처음에 내가 신을 모셨는데 신을 모시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굿을 하기 싫어요.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령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. 신령님께서 너는 굿을 하지 말아라 하셨나 봐요. 그래서 그런지 맨 처음에 신 받을 때부터 굿은 안 했어요. 그럼 선생님 굿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? 굿이요? 안 하시는 거죠 선생님은? 굿을.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솔직히 굿도 많이 들어옵니다. 네. 솔직히 나는 내가 원래 굿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굿을 그렇게 썩 저는 좋아하지도 않아요. 근데 굿을 솔직히 내가 많이 해보면 한 두세 번은 했습니다. 하도 원해서 우리 손님이 정말 목을 매는 거예요. 선생님 굿 한번 해주시라고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굿 한번 했어요. 굿을 한번 했었거든요. 네. 안 좋은 손님이 있어요. 어느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되는 손님이 있다.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 방법을 해주시죠? 솔직히 말해서 굳이 굿을 안 해도 해야 할 사람이 있고요. 이 사람은 정말 굿을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. 나라고 해서 전부 다 굿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손님들을 딱 그렇게 보다 보면 정말 이 양반은 굿으로 해서 풀어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게 나오고요. 부적으로 해서 이 사람을 막아줄 수가 있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. 그러면 저는 굳이 이 굿을 안 해도 부적으로도 이 사람을 분명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부적을 권해드리지. 근데 이상하게 저는 권해까지는 안 해요. 이상하게 손님 스스로가 본인들이 요구를 합니다. 선생님 부적 써주세요 하고. 그랬지 제가 강요를 해서 부적 해야 돼. 부적 안 하면 죽어. 힘들어. 그렇게 해본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무속인들은 점집에 가면 구타라 하잖아 이런 말이 많잖아요. 많아요. 이 돈 때문에. 네, 실제로 맞아요.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. 많고. 그럼 선생님은 돈을 바라보고 가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돈에 욕심을 부려서 한다고 그랬으면 저 역시 했을 겁니다. 솔직히 지금 우리 이제 인등도 있지만 아기를 이렇게 명짧은 아기들이요. 이렇게 이름을 올려요. 근데 그 아기들도 내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다 올리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우리 이렇게 우전에서 이 애는 받아라 안 받아라가 나옵니다. 그러면 이 애를 내가 이제 우전에서 받으라는 명령이 떨어져야지 이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와도 솔직히 안 올려요. 진짜 돈을 싸들고 와갖고 해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근데 안 해줬어요. 선생님한테 있어서 이 길을 가면 선생님한테 가장 신념 중에 가장 중요한 1번은 어떤 거예요? 솔직히 우리 부족 손님이든 점사 보러 오는 손님이든 정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돈이 지금 없어서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. 힘든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게 목적이죠. 왜냐면 저는 이분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그냥 자연스러운 친구가 되고 싶어서요.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. 고민을 좀 덜어주고. 네. 이 양반들의 고민 들어주고 덜어주고 같이 힘들어 해주고 이 양반들이 힘들 때 어떤 거를 내가 해줘야 이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어떤 거를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사람들이 결정을 못할 때가 많아요.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예. 이게 1분 끝났네요. 이게요? 그래요? 잘해요? 잘하십니다. 많이 감사합니다.